내일 콘텐츠를 할 예정인데 멤버들은 팀과 미션을 받았어요. 기타의 역할은 투어에 참여해서 두 팀 중에서 어떤 팀이 더 잘했는지 그거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뭐 심사에 뭐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만약에 인도네시아 식당 그런 데 갔으면은 거기서 뭐 골랐는지 그것도 보고 이게 근데 리액션도 판단할게요. 어떤 리액션인지 그것도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든지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먼저 앞에 있는 두 장 중 카드 중에 한 개를 뽑아주세요. 에이팀. 뭐야? 재밌어. 헬로. 비팀. 뭐야? 또 이상한 거다. 아 어쩐지 뭔가 간단한 인터뷰가 아닐 거라 전 생각을 했어요. 뭐지 이거? 이 팀입니다. 제가 팀장이냐고? 내가 봤을 때 약간 로컬 맛집인데 뭔가 분위기는 좋아야 될 것 같아. 이쁘다. 아니 약간 뭐야 사진, 완전 괜찮은데? 사진은 그니까. 평점도 좋네. 평점 좋은데? 어. 야 여기로 하자. 여기로 합시다. 여기로 합시다. 그 디저트라는 게 어느 나라가도 어려운 게 다 비슷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뭔가 인도네시아에만 있는 디저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오 케이크랑 빵 다 있어. 이거 아까 말한 거야 내가. 내가 말한 케이크. 아 그 언니가 말한 거. 얘인가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로 결정. 결정. 예! 파이팅! 밑으로 하나 둘 셋 밑으로 가면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가자 Excuse me 아싸 시작 가자 가보자고 파이팅! 네! 고고! 아 멀미나 멀미가 난대요. 하지만 이 멀미를 이겨내고 저희는 현지 식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머리 폭 같은데? 라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척이 있는 것만 알 것 같아요. 아닌가? 근데 뭔가 여기 A팀은 민지랑 수담이잖아요. 둘 다 뭔가 이런 거 잘 짰는 스타일? 건겨. 예. 그래서 먼저 지금 시작할게.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저희의 여기에요. 와! 이게 뭐지? 이게 곰탕 같은 거죠? 네.
너무 맛있다. 왜 세계 10위 아닌지 알, 너무 알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저희 시킨 음식 응. 어때요? 저희 이 조합 괜찮은가요? 어, 너무 좋아. 이구나 이거 그 꼬리 곰탕? 저는 약간 놀랐었어. 어떻게 이렇게 이거 시킬 이거 시켰는지 이거 너무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그리고 뭔가 한국에서 절대 먹어볼 수 없는 음식들이라 저한테 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딱 들어간 게 되게 잘 진짜 시켰다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맛있어요. 인도네시아 버킷리스트 중에 이 나시고랭을 이 오리지널 나시고랭을 맛보는 거였는데 이건데? 거기까지 저는 이 소스! 모든 걸 다 찍어 먹었어. 맛있었어. 맛있는 소스였네. 네. 밥을 먹었으니 디저트가 필요해요. 비팀. 또 이제 저희가 나서 차려줘. 그쵸. 저희가 또 어마어마한 카페를 찾아놨죠. 네. 그리고 또 센스 있게 어떻게 이렇게 통했는지 공유를 안 했지만 또 이 근처에. 맞아. 걸어가면서. 구경하면서 갈 수 있어요. 걸어서 유세요. 걸어서 유세요. 바로 가봅시다.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Let's go, let's go, let's go. 어디에요? 저기에요. 네. 오케이. 이쪽으로. 진짜 1분 거리죠, 여러분. 야. 그럼요. 이제 밥 먹고 소화를 좀 지킬 겸 산책을 하고. 여기 앞에를 보시면 너무 예쁘죠? 해물이 짬뽕 맞아요? 아, 저거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예쁜 건물입니다, 여러분. 자, 횡단보도 건널 때 다들 조심하시고요. 여기가 여기요?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라라라 짜잔. 짜잔. 팀의 장소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아주 예뻤죠? 네. 예뻐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후식을 고를 텐데요. 고를까요? 좋아. 야. 핫살. 핫살. 역시 디저트는 여자들은 좋아하니까 이걸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맞아. 이건 맞아. 솔직하게 말할게요. 진짜 진짜 팍팍 맛있어요. 아 그래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또 시킬 거 있으면 또 시켜도 됩니다. 아. 그런 서비스까지 있어요, 우리는. 아 진짜요? 어, 이거 약간 포인트예요, 포인트. 약간 지금 저 이번에 진짜 저거 요거를 먹어보고 싶어요. 뭔가 많이 안 달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빵은 보통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촘촘하고 약간 떡과 빵의 중간 느낌. 맞아. 왠지 넣고 모르시면 꾸덕꾸덕한. 아 약간 그런.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어때요? 괜찮았어요? 네! 그쵸? 다 대만족한 것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이긴 팀은 A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뭐 A팀, B팀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했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첫 해외 공연인데 정말 너무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이런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요.
해봤지만 그래도 좀 구경하고 이렇게 풍경도 보고 여행하는 기분 들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우리 29일 날 맞죠? 28일 날 우리 좋은 공연 할 수 있도록 오늘 푹 쉽시다. 야! Yeah. 와!